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실내에서 찾아뵙게 됩니다. 쭈꾸미 시즌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게좀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훅에 대한 구매처를 좀 알려드리고 육발낚시를 자작을 하는 세이코 바늘로 해서 그걸 사용해서 하는 영상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작년에 튜닝을 하고 좀 방치를 해뒀더니 색이 좀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고추장 애기인데 축강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위에 좀 칠해보고 나름 튜닝이랍시고 좀 칠해보고 했는데 이런 녀석들. 자, 튜닝으로 한 이런 녀석들. 자, 요게 요런 것 때문에 이거는 꼭 찍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선상에서 주운 녀석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일회용처럼 사용하시고 물론 잘 모르시니까 또 재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배에서 주운 녀석들이 의외로 많이 쌓였습니다. 작년 쭈꾸미 시즌에 갑오징어 시즌에 문어 같은 거 이런 거 가도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엔 저도 창피했죠. 뭘 주워와 뭐 했는데 에이 뭐 사실 그렇게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 선사에서도 선장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쓰레기 처분하시죠. 자, 워킹 같은 데도 원투 같은 것도 가을쯤에 가면 왕눈이 애기, 버려진 왕눈이 애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 무조건 주워와요. 훅이 참 멀쩡하죠? 자, 이훅 부분을 떼서 재활용을 하시면, 첫째는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치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나 특히 영목함 같은데, 가을쯤에도 일반 슬리퍼? 이런 신발들 신고 다니고 애기들 놀고 하는데, 항상 걸렸어요. 그렇다고. 또 가서 이것저것 다 쓰레기 치우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영상도 담아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왕눈이 애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서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캠페인 아닌 캠페인 비슷하게 하고 싶었어요. 있으면 주워 오세요. 모아 두셨다가 쭈꾸미 시즌이 도래하거나 그러면 훅 부분을 빼서 또 자작하시는 분들 수염 같은 거 구하기 어려우시면 수염도 빼시면 되죠. 눈은 좀 그렇고. 그래서 버리시면 요 왕눈이 애기 바디 부분만 버리시기 좋으니까 자, 훅 부분을 빼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엄청 쉬운데 빼는 과정 중에 에폭시 본드 같은 게 열에 약해가지고 실외에서 라이터 불로 좀 달궈서 이렇게 빼고 하는데 야광 에폭시 본드로 칠한 이 부분이 그 본드가 타면서 유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하시고 그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훅 부분을 빼는 거예요. 손 항상들 조심하시고요. 자, 불로 끝에 끝부분을 좀 달궈주시면 어느 순간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피식하고 연기처럼 이렇게 불이 붙는데 자, 저는 촬영하려다 보니까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데 바람 안 부는 날 선택하셔가지고 자,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끝부분은 유독가스예요. 뭐 작긴 하지만 야외에서 그때 작업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달궈지고 했을 때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잡아 빼시면 쏙 빠집니다. 좀 에폭시 계열이 열에 좀 약해요. 그을음이 좀 생기는데 저는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훅 형태는 안 보이는 편이 좀더 낫지 않나. 그래서 부담 없이 재활용을 사용해서 애기를 만들었는데 이 훅으로 만드는 거는 좀 색깔이 좀 거무튀튀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훅을 자, 잘 빠지죠? 훅을 좀 시커먼 걸 사용을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빼셨으면 이 녀석을 그냥 일반 실온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이탄 끝에 이 녀석은 가스레인지 같은데 청소하는 쇠솔입니다. 금속으로 된 쇠솔. 끝에를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타면서 있던 끓음 뭐 이런 것도 잘 제거가 되고 지금은 이제 식었으니까 자, 살살 옆으로 돌려가면서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금방 식으니까 절대 빼신 후에 곧바로 손으로 만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본드도 다 떨어졌고 금속에 붙어있던 끓음 뭐이 정도는 웬만한 건다 떨어집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건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사용하다가 바닷물에 씻겨 나가겠죠. 자, 하나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나머지 하나도 본드 형태
채솔로 빡빡 문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슬슬. 자, 처음보다 어두워졌죠, 많이? 흙 색깔이. 자, 잘 보셨죠? 불을 사용하니까 손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제가 인두로도 지져보고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하게 이렇게 애기 훅이 나왔는데, 저는 한 번에 확 하거나 그렇진 않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구멍들이 있으니까 좀 굵은 경심줄, 나일론줄 같은 걸로 해서 시간 나면 조금 조금씩 끼워놨다 뺐다 해서 모아둡니다. 지저분하고 색깔이 아무래도 그을리고 하는 건데, 색깔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전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쓸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면 올해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겁니다. 이 녀석들로 재활용을 하는데 구스레기를 만들어야죠. 이 애기 훅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20개들짜리가 거의 한 5천원 정도 할 거예요. 택배비 제외하고. 구스레기 하나에 두 개씩 사용한다고 하면은 500원이란 돈이 거의 들어가죠. 두 개씩 해가지고. 맞나? 아무튼 저렴한 녀석은 아니에요, 이 훅이. 자, 위험하니까 보관들 잘 하시고요. 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잘 보관합니다. 많이들 만드시죠, 구스레기. 이 구스레기가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쭈꾸미 얘기 필수품 먹는 얘기 중에 고추장 얘기죠. 바디가 좀 축광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사용하시고. 저는 구스레기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쭈꾸미 낚시는 이 녀석의 특성 그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잡히더라, 이런 매개의 낚시가 아니고 스킬의 낚시죠. 감각의 낚시고. 그러니까 먹는 얘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출조하실 때 스스로 자작하신 구슬레기 이런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이 녀석이 잘 먹으면 마리수에 보탬이 되는 거죠. 자, 작년에 구슬레기 만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스테인레스 철사인데, 스텐 철사. 길이를 재보시고 자르시는 게 좋은데, 적당히 자르시고. 연선이에요. 강선이 아닙니다. 강선은 작업성도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연선을 써요. 후킹하고 릴링하고 해도 휘어지면 다시 조금 완전히 확 접었다 폈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구슬레기를 만들 텐데 스텐철사입니다. 스텐철사가 있고, 생활도구, 뾰족한 집게 뭐 이런 걸로 해서 끝부분을 아주 작게, 최대한 얇게 구부리시는 거예요. 애기를 여기다 끼울 건데 빠지지 않게 간략하게 그냥 뭐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거니까 본드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이소 같은데, 아니면 뭐 대형마트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에폭시 본드라고 주사기 형태로 꾹 누르면 주제, 경화제가 같이 나오는 본드들이 있어요.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데 좀 덜으시고 한참 섞으시면 본드가 됩니다. 접착성 굉장히 좋고요. 그런 거를 하실 때 여기다가 직접 바르시면 움직이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채비구슬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건데, 채비구슬을 하나를 끼워줍니다. 채비구슬을 하나를 넣고, 흰색, 진주색, 요걸 하나 끼우고, 밝은색, 이건 뭐 흰색은 아닌데, 뭐 그냥 제 맘이니까. 자작에는 뭐 저기 그런 게 없죠. 정도가 어딨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뭐 푸른 계열, 이건 푸른 계열은 아니지만 하고, 또 채비구슬 하나. 이렇게 되면 구슬레기가 완성이 되네요. 끝부분에 거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니포 같은 녀석으로 적당히 깜냥을 지으셔서 자르신 후에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슬레기가 하나 만들어졌죠?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구슬레기입니다. 자, 구슬레기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막상 재료를 벌크 형태로 많이 준비해 놓으시면 언제든 내가 재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쭈꾸미에는 애자라는 걸 사용하죠. 밑에 바늘이 좀 크게 달려 있고, 그 위에 쭈꾸미 볼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말씀드렸죠. 맥락시가 아니다. 그냥 쭈꾸미가 좋아하는 녀석들을 알기만 하면, 정보의 시대니까 차고 넘칩니다, 정보는. 구슬레기라고 하는 거 기성품들은 굉장히 비싸죠. 왕눈이 얘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만들기 쉬운 구슬레기를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채비구슬을 끼웠고, 채비구슬을 끼웠죠. 보통들 축광들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 적당히 잘라서 절반으로 커팅해서
해서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절반을 커팅을 했으니까 앞뒤로 축강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어딨어? 그냥 붙이는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되네? 그러면 그냥 공유하는 거지. 제가 채솔로 좀 닦는다고 닦았는데도 시커먼 게막 묻어나옵니다. 자, 잘안 붙네요. 잘안 붙을 땐. 아, 이 녀석은 축강이 아니고 양면 테이프인데 양면 테이프가 좀 얇죠? 축강 테이프도 본드를 해야지 고정이 잘 됩니다. 먹는 얘기라든지 튜닝하실 때 이렇게 좀한 바퀴 붙이시고 배에도 붙이시고 뭐 여기저기 붙이시는데 그 후에 본드칠을 해야 되거든요. 순간 접착제. 그래야지 그 고폐질을 하고 바닥이 긁히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 자주 애용하는 게 양면 테이프입니다. 양면 테이프가 좀 얇죠. 얇으니까 잘라서 내가 쓸 만큼만 양면 테이프 사용하는 게더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두꺼워서 축강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시면 쭉잘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한 바퀴 돌리시면 축강을 가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순간 접착제 이런 걸로 살짝 발라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이 테이프도 잘 붙지 않잖아요. 양면 테이프로 살짝 먼저 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붙이시고 떼시고 잘안 붙는 곳에 붙이면 먼저 붙고 이 녀석들을 붙여주고 하는 게 훨씬 잘 붙더라고요. 잘 붙죠? 제목 부분에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긴 한데 손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자작 이런 걸 좋아해서 손 찔리고 그런 게뭐 일상생활인 것 같아. 하시고 여기도 본드를 붙이셔야 되는데 축강을 작업을 한 다음에 본드를 붙이려면 다이 끝부분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좀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양면 테이프를 먼저 두르신 후에 본드칠을 하시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축광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투명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본드칠을 하시면 됩니다. 참손 투박하다. 자, 겨우 하나 만드는데 꽤 오래도 걸리네요. 웬만하면 쉽게 쉽게 하시는 게참 좋은데 오, 너무 많이 걸렸다. 꼭 영상에 담으려고 하면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살짝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하루 이상만 건조해 주시면, 없는 얘기가 뚝딱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영상을 담으려고 이것저것 신경 써서 그렇지, 재료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구슬액입니다. 작년에 구슬액의 어필력은 입증을 했죠. 쭈꾸미는 스킬의 낚시니까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조과를 초보 조사님들께서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왕눈 얘기의 재활용입니다. 훅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필드라든지 선사에 출조하시면 왕눈 얘기가 버려져 있으면 염분이 묻어 있으니까 크게 녹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재활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한번 버려주시고 근처에 있는 아니라면 댁으로 가져오셔서 민물에 한번 헹궈 주신 후에 뭐좀 말리신 다음에 모아 놓으세요. 그랬다가 두 종류 시즌이 도래하면 그때 재활용해서 뚝딱 구슬액이 만들어져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구슬액이가 좋은 점은 쭈꾸미에도 어필되지만 문어에도 좋습니다. 갑오징어는 물지 않아요. 재료도 좀 저렴하게 벌크 형태로 구매하시면 저렴한 어필력 좋은 구슬액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소소한 정보 나눔이라 생각하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영상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